아리나 잘하고 있죠? 열심히 피겨 나한테 갚아야 돼, 아리나. 아리나, 얼굴 봐. 알았지, 아리나. 오, 초점 나갔어, 얼굴. 아니, 지금 영상 듣자마자 빵 터지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결승선까지 챙겨주는 세심함. 역시 난 너무 잘생긴다.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자, 음악이고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은 한번 좀 쳐봐야겠어요. 잘 나갔는데, 고통을 쏟아가지고 오늘 잘안 보이게 됐네요. 알았지? 자, 우리 분필의 신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방에 들어갔을걸? 쟤왜 저래요? 아니, 저도 남자는 챙겨서 지금 가방 안에 들어갔어요. 야, 어디갔어? 자, 얘들아, 데일리 한번 펴보고, 얘들아, 데일리 펴보고, 데일리 우리 오늘 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일단 쉬는 시간 찾자, 쉬는 시간. 다른 거 뺐어, 일단. 쉬는 시간 찾자, 너무 수상하다. 얘들아, 첫 번째 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가 계속 궁금한 거 너희들 지금 보면 해석 틀린 친구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맞아요. 역시 알바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반 친구들은 이 쉬운 얘네들을 가지고 정확한 구문 구성을 하기 위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식화를 통해서 큰 내용을 잡는 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볼게요. That is because it was easier to carry goods by sea than over land라고 했어요. 얘들아, it to 뭐예요, 이거? 가져진 적, 가져진 적 있어요? 아우, 좋아. 자, 얘들아 한번 적어볼게요. 옆에다 살짝 적어봐. 여러분, 이것도 수업이에요. 자, 가조어 진주어가 있는데, 가조어 진주어, 일단은 가조어는 it을 쓰고요. 블라블라 쓴 다음에, 여러분, 진주어로 쓰는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자, 누구누구 있어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to 부정사가 있어요. to 부정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뭐 있을까요? 오, 네! 100점 있어요. 100점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러면 얘를 일단 물어볼게요. 가져진 적 우리가 왜 쓸까요? 지금 아까 전에 윤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주어가 길어서 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얘들아, 내가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잉글리시는 그냥 이라 쓸게요. 귀찮아요. 알았죠? 자, to speak English is easy를요. 얘를 바꿀 수 있으면 뭘로 바꿀 수 있죠? It is easy to speak English. 자, 얘들아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위에 거를 써도 얘가 맞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야. 우리 인사이트 생각해보자. 지금 이거가 지금 길어서 뒤로 던져버린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로 쓴다. 가짜적으로 쓴다란 얘기죠. 근데 체인은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내가 너희들 나이 때 대략적으로 한 5년 전인데요. 네? 25년 전? 25년? 야, 너내 나이를 몇 으로 본 거야 도대체? 58. 58? 25년 전 23살이에요? 자, 여기 대학생이 앉아있어요. 자, 58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얘들아 볼게요. 얘들아 생각해봐라. 야, 이거 길어. 에이브럼 링컨보다 짧은 것 같은데요. 얘들아 맞죠? 얘들아 사실은요, 그러니까 길어서 뒤로 보는 그것도 맞는데요. 여러분 강조점이 다른데 위에 거라고 말할 거예요. 뜻은 같은 거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가 한 거예요? 그렇지, to speak English. 영어 말하는 건! 싫어. 알았죠? 얘 강조해. 무슨 말이야? 가져준 적 그래서 쓰는 거야, 얘들아? 여러분, 가져준 적 쓰는 게 미국인들이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알았지? 자, 두 번째로. 얘는 뜻이 바뀐 건 여러분 얘죠. 싫어! 영어 말하는 거.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위에 거 뭐야? 영어 말하는 건! 싫어. 너 심쿵했구나. 역시 난 나쁜 남자야. 표정 왜 이렇게
굳었어. 표정이 쟤 또 저런다 이랬어. 너 보이게야. 자 여러분 볼게. 그래서 더 쉽습니다. 여기서 쉬운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알았지? 뭐 하는 게 쉬워요? 물품들을 배로 옮기는 게 쉽대요. 뭐보다? 랜드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어라이브 됐나에서 머선가 그렇지. 아직 안 됐어. 얘들아 한번 적어보자. 얘들아 이렇게 구문하면서 우리가 해석하는 규칙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알았지? 자 얘들아 따라가. 비교급 뭐라고? 비교급. 그렇지. 비교급. 자 비교급이에요. 자 비교급인데 여러분 얘 생겨먹은 형태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오늘 왜 자꾸 사투리가 나오지? 자 이열이나 무얼이 나옵니다. 이열이나 무얼이 나오고 얘 짝꿍이 누구냐면 댄 뭐라고? 네, 여러분 비교급이에요. 여러분 비교급이 말 그대로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았나? 자 그래서 이어 뭐 나와있으면 얘는요 더 뭐뭐한 혹은 뭐뭐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하는 규칙을 잡아야 되더라. 그 다음에 되는요 얘는 뭐뭐 또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걸 괜찮네. 됐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저것 때문에 선생님이 낸 거다 라고 나와있고요. 자 그냥 그 다음 가도 괜찮아요? 자 그럼 얘들아 얘는 투구 작성이 무슨 작업법이죠? 주어자리라고 했잖아. 명사. 그치 명사 주어법이에요. 저 눈치 빠른 친구들 얘는 투구 작성이 무슨 작업법일까요? 부사자. 얘 부사예요! 형용사자. 그렇지 형용사 주어법이죠. 세 번째는요? 목적어자리 들어있네? 명사죠. 그치 명사죠. 자 그 다음에 네 번 얘는요? 부사죠. 다 들어가 있네. 얘들아 이거 그냥 내가 빼는 게 포토샵 하면서 아무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다 생각을 해서 하는 거 알았죠? 생각이 깊은 선생님. 그치 생각이 깊은 선생님이야. 왜요? 우리 우수한 윤서 학생 절대로 내가 우리 윤서가 빼빼로 줘서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치사한 선생님 아니에요. 윤서 잘 먹을게. 아 진짜 살 빠지고 있어. 이 몸의 유지가 원래 힘들었는데 착각했네. 자 얘들아 이 몸의 유지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맨날 저녁에 야식 먹어야 돼. 자 얘들아 볼게요. This was a perfect spot. 자 이것은 완벽한 곳이었대요. 무슨 곳? To trade silver from present day Spain.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으로부터 은을 거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형용사 조법이에요? 왜? 얘들아 우리는 왜를 알아? 이게 왜 A예요? 왜 형용사야? W-H-Y Why? 왜? 얘들아 누구 수식하고 있어요? 그치 스팟이 아니라 스팟 품사는 뭐예요? 명사. 명사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 누구죠? 형용사. 그래서 A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됐니? 우리 은이 이해되고 있어? 좋아요. The miracle. 자 얘들아 지금 이거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건데 They also wanted to spread their cultures across the sea. 쟤네들의 문화를 퍼뜨리기 원했다. 오늘 저거 숙제 검사해보니까 여기다 콜로니 식민지를 퍼뜨리면 안 돼요 얘들아. 자기 나라가 먹은 데를 또 퍼뜨리면 안 돼요 얘들아. 알았지? 자 그럴 수 있어. 자 얘들아 우리 want는요 뒤에 누구 쓴다고 그랬죠? 목적어 자리에? 투구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거든요. 이 자리에 ing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렇지. 얘들아 우리 투부정사는 무슨 정 느낌을 가진다 그랬죠? 미래적. 네, 미래적 느낌을 가져요. 미래적 느낌을 가져요 얘들아. 그리고 want는요 여러분들 원하다 바라다 류의 동사예요. 자 시우쌤이 얘기해요. 시우쌤이 원해요 여자친구 있기를요. 나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너무 크게 얘기한 말이야? 없잖아 얘들아. 미래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시우쌤이 지금 이제 멈췄어요. 뭐 하는 거 멋있냐면요. 뭐 해볼까요? 그렇지. 뭐 eating something. 뭔가 뭐 자 아니 eating 말고 아 그래 studying math. 자 수학 공부하는 거를 멈췄어요 얘들아. 여러분 알았죠? 과거에 했던 거를 멈추는 거죠 얘들아. 그래서 얘는 아예 있어야 돼. 됐어? 자 그래서 동명사는 과거죠. 투부정사는 무슨 느낌? 그렇지. 미래적 느낌입니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럼 뒤로 가. 자, 그 다음에 카르타고 and Rome started to compete for trade. 이러겠어. 카르타고랑 로마가 지금 무역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왜 아닌지 모를 수 있죠. 왜? 스타트가 길어서 되죠. 그렇지 얘들아 기억나죠? 어떤 동사들은 동명사나 ing를 아 동명사 ing 똑같은 말인데 자 동명사나 투부 동사를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 동사들 내가 무슨 동사를 했어? 그렇지 따라해봐. 코딱지 동사 뭐라고? 그렇지 다시 한번 얘들아 코딱지 동사 한번 정리. 자. 정원아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얘들아. 내가 그래서 데일리 너희들 계속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근데 웃긴 거 알려줄게요. 이거 고등학교 때가 제일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니.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취하는 겁니다.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목적어로라고 하나 넣읍시다.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인데 자 여러분 이 동사를 내가 자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따라해봐. 거딱지 동사 뭐라고? 그렇지 설사 동사 하지 말고 이상하잖아요. 자 거딱지 동사 얘들아 플러팅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랑 ing 둘 다 올 수 있다고요. 이 목적어라는 요 자리에 둘 다 바꿔 쓸 수 있는 동사인데요. 이 코딱지 동사가 여러분 약간 삼류 소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누군가를요. 자 여러분 한번 적어볼게요. 종류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얘들아. 누군가를요 좋아하고요. 사랑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Start, begin. 자 그런데 얘가 코딱지를 파는 걸 보고 증오하게 되었어요. 알았지? 그런데도 얘들아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의 단점까지 사랑한다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럼에도 나는 그 사람 사랑합니다. Continue. 자 여러분 찍다가서도 볼 수 있더라도 장대입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여튼 이 동사가 안 있으면 뒤에 목조절에 예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전에 원투를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데 안 된다. 스탑은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데 안 된다. 댄디 자 빨리 접으세요. 기분이 무서워 죽었어? 얘네 다 잡았어? 좋아. 나 그래 괜찮아? 자 마지막 자 It led to a war to get control of Mediterranean 이렇게 했어. 자 그것은 전쟁을 이어졌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지중해 패권을 얻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조용품을 뭐뭐로 해석한다? 뭐뭐 하기? 위해서 됐니?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자 오늘 수업 아니 수업이네 심쿵했구나. 자 얘들아 저거 펴보자. 우리 지난번에 동태동태 수동태 한번 펴볼게요. 자 이거 선생님 유인문이에요? 나 이번 책까지만 만들 거야. 다음 책 안 만들 거야. 왜요? 얘들아 여기 알아서 만들 이거 만들어주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그래 알았어 나 지금 만들어줄게. 더웠어. 더웠어. 저기 아까 있었잖아요. 저기요. 자 얘들아 어디였지? 진짜 어디였어요? 아 여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여러분 수동태인데 오늘 좀 숙제 좀 있어요. 얘들 알았지? 지난번에 숙제 한 페이지에서 헤헤헤헤 했었는데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너 이제 그거 잘한다 이제? 너 학교에서도 이러고 있니? 너 학교에서도 이러고 있어? 우리 반 애들이 티가 나요. 학교 가면 다 이러고 있어요. 자 볼게. 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들아 손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을 움직이셔야 돼요. 팔을. 팔을 움직여야 돼. 아, 팔을 살랑살랑 움직여서 저기 아, 이게 움직이면 안 되지. 네, 이렇게 하면. 자, 보자. 자, 얘들아, 아, 학교에서 한번 좀 집에 가서 이런 거 좀 하세요. 그래요? 엄마, 오늘 뭐 배웠니?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 말했는데. 아, 씨! 도대체 영화하면서 뭐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얘가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거야. 헛소리 뭐야? 걔 보자 봅시다. 헛소리 뭐야 봅시다. 형이 왜 자꾸 얘기해? 안 되겠다 얘들아. 자 눈을 감아. 로스 열어. 진짜. 자 조금만 심호흡하자. 자 명상합시다. 마음속에 폭포를 그리세요. 마음속에 폭포 하나 그리시고요. 거기에서 그 폭포를 막고 있어요. 자 실패했어요. 자 얘들아 우리 텐데요. 자, 수원태인데, 수원태는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 어디갔어? 내려가. 자, 여러분, 이거요. 저 예전에 수원태는요, 능동에 있던 거를 당하게끔 만든다. 능동태는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했었지만, 수원태는 주어가 뭐뭐 당하다라고 했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수동태는요, 조심하게 비동사, 수일치랑 시제 조심하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re writes the books 이렇게 쓴 거를 The book is written by him 이렇게 바뀐다 라고 했었던 거. 그가 책을 썼어요. 얘는요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에 의해서 일단 수동태는 얘들아 뒤에 있는 목적을 앞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강조하려고 쓰는 게 수동태예요? 나 방금 얘기했는데 네 목적어 능동태는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는 게 수동태예요. 얘들아 알았지? 강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도 다 외우라고 시켰었고요. 대리 또 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얘들아,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다 기억하시죠? 맞죠? 맞지? 자, 그러면 요, 온가 유식. 한창 씨, 문서 지금 갔다 오세요. 진짜 봐봐요. 진짜 있다. 여기다. 여기 위에 올라가 있었어. 뭐야. 너 나한테 한 거냐? 얘한테 그랬어요. 진짜 맞아. 엄지 손가락 아직도 없어. 자, 얘들아 같이 한번 자,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라고 나왔는데 자,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이 있어. 얘들아, 수동태는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여기다 적어볼까? 수동태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는 거를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 BPP가 되고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다 기억나시죠? 전체 플러스 명사로 바뀌는데 얘들아 수동태의 동사는 누구예요? 동사요? 여기서 동사가 누구야? 얘가 비동사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죠? 얘들아 맞지? 얘들아 다시 한번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사들은 어떤 동사 어떤 동사라고 했죠? 비동사. 비동사라! 우리 더 까먹었네? 자 얘들아 일단은 볼게. 아이! 자 아니 그럴 수 있어. 자 얘들아 우리 동사의 종류 동사가 누구는 어떤 동사가 있냐면 저거 동사의 종류는요 자 첫 번째 일반 동사가 있어요. 일반 동사 비동사 마지막으로 조동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일반 동사가 뭐예요? 일반 동사, 비동사랑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 전부 다 일반 동사라고 해야 되나? 알았지? 자, 여러분 여기서 힘이 있는 게 얘네들이 힘이 있다 그래서 비동사랑 조동사가 힘이 있다 그랬어. 뭐랑 뭐를 취할 수 있죠? 왜 너 어려운 거 물어보고 있니? 부정문과 의문문을 취할 수 있대고 기억나죠? 네. 얘들아 우리 좀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말 좀 해주세요. 나 혼자 앞에서 혼자 수하고 있는 거 같잖아. 자, 얘들아 부정문은 비동사랑 조동사 뒤에 뭐 붙이면 되는 거였어? 그렇지, 나 붙이면 돼요. 알았지?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예요? 동사 주어예요? 동사. 네, 동사 주어죠. 맞지?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성태의 부정문 그냥 비동사 뒤에 뭐 붙이면 된다? 나 붙이면 돼요. 얘들아 BPP 뒤에 붙이면 안 돼요. 비동사 바로 뒤에 여기다가 붙이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오케이. This email, 이메일이 wasn't written, 쓰여지지 않았어요. By Frank, 프랭크에 의해서. 얘들아, 바로 비동사 뒤에 붙였죠, 얘들아. Was written, not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죠? 이거 조심해. 자, 그 다음에 가도 괜찮아. 그 다음에 가도 괜찮아. 자, 수험생 의문문은요. 비동사 주어 이디 수준이라 나와있어. 자, 비동사 여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주어 여기 나와있네요. Were bitten by a dog. 너 were bitten by a dog. 너 지금 댕댕이한테 물렸니? 이렇게 쓰는 거겠죠, 얘들아. 동사 주어 써주고 씁니다. 다시 한번 볼수 있게 빠바밤! 오케이, 잘 나오고 있어. 자, 마지막 여러분 조동사도 똑같아요. 조동사의 수험생은요, 여러분 그냥 앞에다가 BPP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my homework, 내 숙제는요, should be done, 행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얘들아, 이거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괜찮아요. 절대로 쉽다라고 얘기 안 하네. 우리만 지금도 쉽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 알았어 숙제 많이 줄게 이렇게 되니까 너무 눈치가 빨라졌어. 자,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내려가 볼게 이제. 자, 이번에 얘들아 문제 4형식을 배웠어. 얘들아 수업 때 우리 배웠다. 수업 때는 누구를 강조하려고 앞에 뺐나 그랬어요? 누구를 강조한다고? 네,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앞에 빼요. 근데 얘들아 4형식은요 목적어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니까 수업 때 몇 개 만들어줄까? 두 개. 네, 두 개 만들어줘요. 알았지? 자, 한번 적어볼게. 여기 다 정리는 돼 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보자고 얘들아. 아, 여기다가 적어볼까? 고민이네. 자, 얘들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형식은요 한유랑 사형식은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렇지, 동사.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 그렇지, 아이오. 잘했어요. 또 다음에 뭐 나와? 그렇지, 아이오 디오가 나옵니다. 자, 아이오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 그래. 얘들아 맞죠? 간접 목적어에서 어떻게? 지윤아, 간접 목적어에서 어떻게 하자? 자, 아직 힘이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연희 혹시 알아요? 그럴 수 있어. 지윤 애기. 애기? 그렇지. 애기 맞아요. 오늘 애기를 했을게. 알았지? 얘는요? 룰루로 했을게요. 직접 목적어는 아이오가 indirect objective라고 그러고요. 디오가 direct objective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볼게요. 그러면 사형식이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라는 뜻이죠, 얘들아.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간접 목적어가 사람일 확률일까요? 사물일 확률일까요? 사람이죠. 나는 예를 들어서 윤서에게 똥을 줬다. 아, 똥이네. 화소 줘요. 윤서에게 분필을 줬어요, 얘들아. 윤서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너 사람 아니었어요? 네. 너 기계였니? 이거에서? AI. 자, 얘들아 볼게. 자, 여러분 얘가 보통 사람의 확률이 커요. 여러분 이거 사람 인자입니다, 한자. 알았지? 신호. 얘는 뭐예요? 사물의 확률이 커요. 그냥 한글로 쓰는 이유는 한자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얘들아. 알았죠? 나중에 너희들이 공부할 때 저게 뭐였지 생각하면 안 되니까. 얘들아 사람인 정도는 알잖아요, 맞지? 몰라요. 그 쉬우셨어, 그러면. 자, 얘들아 볼게. 그러면 얘들아 간접 목적어를 강조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사람이랑 사물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 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정치적인 발언을 할 뻔했어요.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아, 나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자, 나는 자존심이 좋아. 이쪽 올라가야 돼. 자, 간접 목적어 앞에 봤어요, 얘들아, 맞지? 사람이 먼저 앞으로 갔어. 지금 사람이 먼저 간 경우에요. 자, 사람이 먼저 간 경우인데요. 우리 지금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BPP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PP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뒤져와서 by 플러스 명사로 바뀝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지금 그냥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ADM이 돼요. 동사 할 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원래 형태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알았지? 아, 얘도 그냥 by N이나 적지 말고 by S가 적을게요. 원래 있던 얘를 그대로 가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경우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했니?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있는 간접목적 앞으로 빼고 이렇게 PP가 되고 사람이 먼저 앞으로 갈 때는 직접 목적을 그냥 락! 바로 내려간대요. 알았지? 그래서 그다음에 얘가 맨 뒤로 가는 건데 이걸로 볼게요. 탐이 나에게 줬죠. 뭘 줬죠? 책을 줬어 라고 나와있어. 맞죠? 자, 여기서 미를 앞으로 뺐어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갔네. 맞죠? 그러면 얘 BPP로 똑같이 바뀐 거야. 맞지? 직접 먼저 어디다 내고 그냥 그대로 빽! 내려온다고. 알았니? 자, 나에게, 자, 나는 지금 줌을 당해서 한마디 받았다는 얘기죠? 뭘 받았어요? 책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탐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 따라올 수 있어? 네. 따라올 수 있죠? 다시 한번 사람이 앞으로 갈 때는 그냥 직접 먼저 그냥 확! 그냥 내려와. 알았니? 자, 근데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이게 첫 번째 경우였고요. 자, 두 번째 경우 봅시다. 내가 가끔씩 내가 판서를 보는데 판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잘하시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 얘가 아까 전에 자, 계속 우리 지우가 시우시우 그렇게 상황을 할게요. 사람이고 얘는 사물이에요. 자, 아까 전에 사람을 강조해서 먼저 앞으로 뺐습니다. 얘들아, 맞죠? 아, 괜찮아. 그래도 난 들으면 잘하는 편이야. 이 아저씨 뭐야? 이 아저씨 유명하구나. 니가 어떻게 알아 이 아저씨를? 아니 영상 찾아봐요. 영상 찾아봐요? 맨날 하면서 진짜 들으려게 하네 이러면서. 아니 잘 따라하세요. 나는 그분 알아요. 나 그분 알고 있어요. 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날 몰라요. 자 얘들아 볼게요. 이번에는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우선이됐잖아요. 자, 그럼 얘가 앞으로 빼는 거예요, 얘들아. 알았지? 3으로 먼저 앞으로 뺐어요. 3으로 먼저 앞으로 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어, 그러는 게네. 자, 자, 얘 PP로 바뀔 거고요. 그럼 사람이 내려오는데, 얘들아. 자, 얘가 내려오는데 자,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목적어 내려올 건데요, 여러분들. 사물이 앞으로 왔어요. 여러분 맞죠? 사물이 사람한테 가려면 얘한테 가는 방향이 필요하겠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뭐죠? 네, 투프로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써야 돼요.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에 얘가 마지막 가서 by 다음에 주어 입니다. 그래서 얘가 ADM, ADM으로 바뀌면 돼요. 아까 전에 얘기 잘했네요. 자, 전치사면요. To, for, of로 바뀝니다. To, for, of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전치사는 누구 보고 판단합니까? 여기 나와있는 얘네들을 보고 판단한다 했던 거 다들 기억나니? 이 동사 보고. 야, 이거 어디서만 보자면요? 얘들아, 이거 사용식이죠? 사용식이죠? 지금 얘가 지금 변환을 했네요. 맞죠? 변환을 했어요. to 이 앞에 있는 동사 그림 몇 장? 한 장. 그렇지, 한 장. 그림 한 장. 이거 선생님 처음 대비해서 다 얘기했죠? for은 그림 몇 장이죠? 두 장. 두 장. 두 분 기억나시죠? 영상에 제가 설명했는데. 어. 5분은 하나만 외우자. 누구? 에스크. 그렇지. 얘들아 이거 그림 한 장 두 장인데 이거 뒤에 잠깐만 좀 보고 이해시켜줄게요. 제가 뒤에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여러분아 투가 여러분 전체 투 저거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저렇게 변환할 때 그림 한 장인 거 여러분 give, send, tell, pay 전부 다 그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이면 그냥 한 장밖에 없어요. 주다 뜻밖에 없어요. 얘들아 알았지? 얘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돼? 오케이. 여러분 투 얘네들의 특징은 주다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한마디로 전부 다 주다 뜻밖에 없는데요. 근데 for은요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주다의 뜻이에요. 얘들 맞죠? 예를 들어서 make가 돼서 만든다의 뜻이 아니죠. 만들어서 주다의 뜻이었죠. by는 사서 주다였죠. 그래서 그림이 두 장이 나온다고 얘들아. 얘는 전부 다 주다밖에 없어요. 얘들아 보내주다 보내주다가 아니잖아요. 얘들아 맞지? 보내주다 윽 끝나잖아. 윤희 이해돼?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브도 ask, inquire, back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에스크밖에 잘 안 나와요, 얘들아. 알았지? 자, 그리고 또 얘 외우는 방법. 에어백 뭐라고? 에어백 뭐라고? 에어백
에어백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된다. 자,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됐죠? 희율아 이렇게 됐어? 좋아. 역시 내가 이런 목소리 내면 애들이 징그러운데요. 아이 징그라. 아이 징그라. 자, 얘들아 두 번째 경우인데요. 두 번째 경우인데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나이는 약간 더북 얘가 지점 목적을 지 얘를 앞으로 뺀 거야. 3월에 먼저 앞으로 왔어 얘들아 맞지? 지금 밑에 것처럼 3월에 먼저 앞으로 왔어 얘들아 맞어? Was given. given 썼어요. 자, 책이 주어졌어요. 얘가 가는 이 책이 가는 방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누가 쓴 거야 여기? 두 썼네요. 왜 두 썼어요? 왜? 여기 앞에 있는 given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텀이 맨 들어가서 바이트. 됐니? 용이야 이랬어? 좋아. 자, 그러면요. 용이야. 얘들아 위에 잠깐 볼게요. 얘들아 근데 하지만 얘들아 buy, make, sell 얘네들은요 여러분 따라해봐. 인신매매 동사 뭐라고? 인신매매 동사예요. 얘들아 너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요 누구만 돼요? 직접 목적 한마디로 누구다? 사물만 앞으로 갈 때 소스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줄게요. 얘들아 이렇게 됐어. 일단은 왜 이걸 안 쓰냐면 얘들아 되게 뜻이 이상해져요. 자 어떻게 이상했냐? 자 밑에 볼게. 자 얘들아 밑에 아까 전 인신매매 동사에 make가 들어있네. 얘들아 맞니? make가 들어있어. She made me a doll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여자가 여러분 만들다가 아니죠? 만들어서 주다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맞지? 만들어서 자 나에게 만들어 뭘 만들어줬어요? 인형을 만들어줘서 줬어요라고 해석해야 되죠. 얘들아 맞죠? 얘들아 이거 make 만들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여자가 나를 만들었다 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알았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아까 전에 여러분 인신매매 동사들은 얘만 앞으로 빼는 것만 써도 된다고 그랬지 얘들아 맞지? 왜? 아이를 앞으로 빼보세요. 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쓰면 되는데? 안 돼요. 알았지? 그래서 간접목적으로 내려가는 얘를 쓰면 안 되고요. 직접목적으로 내려가는 인형이 만들어졌죠. 나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됐니? 얘들아 이거 왜 꼴이에요? 누구 때문에 꼴이에요? 메이크. 이 메이크는 만들어서 그림 한 장 주다. 두 장. 됐니? 자, 그 다음은 괜찮아요? 다음은 괜찮아? 난 너무 귀여워. 자, 볼게요. 자, the boy asked. 그 소년이 물어봤어요. 그 여자한테 뭘 물어봤어요? To the direction, the direction to the station 이렇게 있어요. 역으로 가는 그 방향을 물어봤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니?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ask는요. 자 일단은 사람을 먼저 뺐을 때 여러분 사람을 먼저 뺐을 때는요. 저쪽 사람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얘들아 이 실력 검사예요. 얘들아 이 저쪽 있어 없어요? 없잖아. 자 사람 앞으로 먼저 해서 she를 먼저 뺐어요. 허를 뺐어요. 그래서 she was asked. 그 여자가 지금 요청받았어요. 뭘 요청받았어요? 그 방향을 요청받았습니다. 역으로 가는 방향을 지금 요청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소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됐니? 자 그런데 이번에 사물을 먼저 뺄 경우 얘를 먼저 뺄 경우 The direction to the station. 자 역으로 가는 방향이 was asked. 지금 요청받았었죠? 그녀한테요. 바이 야 잠깐만 바이 엥 틀렸다. 자 그럼 그냥 적어보자. By the boy. Sorry. 그럴 수 있죠. 잡았니? 잡았어? 검사. 그자. 오케이. 아니라 적었어! 자, 아니 지금 꼬고 조고 있을 거예요. 아니나 너 내가 아린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너 적어야 돼. 알았지 아니나? 아니 몇 번인지 적어서 갖고 오세요. 아니고 아리 아니에요. 중간에 섞었어. 아리 아니 아린 아니. 알았죠? 아니 어떻게 구별해요? 시죠. 얘들아 이렇게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저 뒤에 가보자. 자 이제 여러분 4형식 했으니까 몇 형식도 있어요? 오형식. 알았죠? 나보고 돼지 소리 잘 내는데. 해주세요. 방금
오형식이에요. 자. 자, 돼지 몇 살 소리? 저기 옆판에 공강이실 샌들이 있거든. 도대체 여기서 소문 뭐 하시냐고. 다음에 물어보는 거. 얘들아, 근데 영화 기자라. 다른 말에 지나가면서 저 선생님 수업 되게 재밌게 하는 것 같다. 가 아니라 저 선생님 잘생긴 것 같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요. 네. 저 수업이 날게요. 자, 얘들아, 오형식이에요. 얘들아, 오형식이야. 얘들아, 자, 오형식은 주어도 엔드로 말이 꼬였어요. 아, 자, 좋아,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뭐 이렇게 나와있어, 얘들아. 목적어, 목적어, 무슨 관계? 주술관계. 그치, 주술관계. 알았죠, 주술관계네. 얘들아, 수동 때는 누구를 감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빽! 했냐고? 목적어. 그치, 목적어 말고. 그치, 목적어를 앞으로 감정하고 돼요. 여기는 윤녀석을 감정하고 앞으로 빼는 거야, 얘들아, 같이.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가고, 졸업하고. 얘들아, 근데 우리 목적격 보호는 품사 누구도 못하냐고. 원래 여러분들 이런 얘기? 그렇지, 명사랑 형용사 들어가는데 얘들아, 맞지? 오늘 대리수도 나왔잖아, 얘들아. 명사랑 형용사가 지금 들어갑니다. 알았지? 선생님이 형용사 영어로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썼어요. 우리 유섭이잖아. 자, 동사한테 PPT를 한번 띈 거고요. 그럼 목적보호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오고 얘가 마지막으로 맨 들어가서 I 플러스 주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근데 얘들아,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얘네들 무슨 관계라고? 주술관계. 네, 주술관계죠.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주어, 수로 관계가 지금 돼버렸죠. 맞지? 주술 관계가 된 겁니다. 얘들 앞에 있는 거 그냥 원래 있던 능동태에 있는 저 형태를 그냥 바꾼다는 걸로 해서 목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얘들아.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적격 보호자이가 명사, 형용사가 있고요. 명사, 형용사가 있는데, 여러분, 얘네들은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명사, 형용사는. 그리고 어디까지? 투부정사까지는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저렇게 따라와요. 얘들아, 예를 들어볼게. We call him Tom 이렇게 하나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콜 무슨 뜻이에요? 네, 부르다의 뜻이에요, 얘들아. 전화도 아니에요. 그 3인식이에요, 얘들아. 알았지? 우리는 그를 뭘로 불러? Tom. Tom으로 부르다. 그럼 얘랑 똑같은 거죠. 맞지? 여기서 다시 한번 수동태는 누구 하려고 앞으로 뺀다? 목적어. 얘를 앞으로 빼서 그가 불립니다. 뭐라고 불러요? Tom이라고요, 우리에 의해서. 그럼 그가 Tom이다. 그가 Tom이다. 똑같이 되죠. 이 주주관계, 얘들아. 됐니? 됐어.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게 지금 그냥 똑같이 됩니다. 이 규칙처럼, 얘들아. 맞지? 얘니 혹시 너무 빨라요? 너무 좋아. 혜리가 빨라? 자, 밑에도 똑같이 볼게요. The refrigerator 이렇게 해서, 자, 그 냉장고가 keep vegetable fresh. 자, 야채들 어떻게 신선하게 유지한다라고 나와있죠, 얘들아. 맞지? 여기 뒤에 형용사네요. 얘도 똑같이 바뀝니다. 목적을 앞으로 빼서 얘가 주어가 됐고요. 얘가 are kept fresh 이렇게 됩니다. By the refrigerator. 얘가 밴드로 가는 거죠, 얘들아. 쉽죠? 쉽지? 그리고 여러분, 야채가 신선하게 주술관계네요. 야채가 신선하다 주술관계가 되네요. 자, 천천히 해서 이거 좀 이해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다리니? 좋아. 지우아!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여기까지 똑같이 바뀌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바뀌는데. 자,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자, 얘도 지금 여기 나와있던 얘랑 똑같이 바뀌어요. 엄마가 요청했어요, 나한테. 허락하였어요. 뭐 하도록? TV를 보도록 허가했어요. 내가 TV를 보다라는 주술관계가 되죠. 맞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능동태를 수동태를 바꿀 때 목적어 하나를 뺐어요. 내가
허락 받았습니다 라고 쓰게 되네요. 뭐 하도록? TV를 보더랑냐?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이렇게 ADM을 바뀌죠. 얘도 주술관계, 얘도 주술관계가 지금 되네요. 됐니? 얘 투부 정글 쓸 때는요, 투부 정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얘들아, 몇 개 됐지? 됐죠? 자, 근데, 야, 우리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뭔지 좀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넣어보자. 얘들아, 우리 일단은 지각동사가 있는데, 여러분, 지각동사가 뭐예요? 어? 지각동사가 뭐야? 선생님, 저 지각했어요, 그거야? 아니죠? 무슨 동사야? 그렇지, 여러분들, 지각동사는 인지감각동사예요. 뭐라고? 인지감각동사를 합쳐서 지각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각동사가 대표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있고, 아, 여기 다 써있네요. 아니, 한 번 더 쓰시자. 목적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 있는데, 자, 이 동사들이 지각동사, 대표적으로 see가 있고요. here 많이 나옵니다. watch, 보다, 그 다음 느끼다, notice, 이런 애들이 종류는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 있을 때, 이 목적격 보호자리는 있냐,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애가 들어갔는데, 이 목적격 보호자리는요, 첫 번째로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돼요. 투부정사 들어가면 안 돼요. 능동태로 쓸 때 애들 알았지? 두 번째로 ing가 들어갈 수 있어요. ing일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ing일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얘 지금 동사 원형 쓰죠? 맞지? 왜 동사 원형 쓰냐면 이 동사들 때문에 얘가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자, 내가 아까 ing도 문제 안 된다고 그랬죠? ing 같은 경우는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 나갔을 때, 자, 얘 강절로 앞으로 빼서 주어가 되고 BPP가 됐는데, 목적격 보호 내려왔을 때 ing 였을 때 똑같이 ing 그대로 내려왔어요, 얘들아, 맞지? 근데 이런 동사 원형이 또 뭘로 바뀌었어요? 투부정사로 바뀌었어요. 왜요? 얘는 왜 투부정사로 바뀔까요? 얘는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렇지, 정답이에요. 얘들아, 물어볼, 얘들아, 얘기해볼게.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에서 동사 원형 쓸 수 있었던 건 얘네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얘네가 지각동사라고 해서 힘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수동태로 바뀌면 동사가 누구로 바뀌어요? See here에서 나와있던 녀석들이 누구로 바뀌어요? BPP로 바뀌죠. 동사가 누구예요, 여기서? 얘들아, 비동사예요. 비동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동사 원형 쓸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투부정 써요. 알았니? 알았어. 예를 들어볼게요. I saw him enter the room. 나는 그가 뭐 하는 걸 봤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맞니? 얘들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동사원형 쓴 게 see, saw 때문에, 얘 때문에 동사원형 쓴 거거든요? 지가 동사 때문에. 따라올 수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수동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잘 들어. 이거 어려워요. 얘가 바뀌고 얘가 was in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맞죠? 아까 전에 동사 원형으로 나와있던 건 뭘로 바뀐다고요? 투부정사로 바꿔서 쓴다고요. 투부정사로 바꿔 쓴다고요. 왜? 여기서 was in으로 하면 동사가 누가 돼버려요? C가 아니라 누가 동사야? 비동사죠. 비동사는 마음대로 동사 원형 뒤에 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래서 투부정사로 바꿔야 돼.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지각동사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사역동사 한번 볼게요. 사역동사. 자, 여러분 사역동사인데요. 사역동사는 어떤 녀석들이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가 있는데, 이 지금 이 사역동사는 누구누구 있냐면 make, have, let 이렇게 세 마리가 있어요. make, have, let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데,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러분 누굴 써야 되냐면 동사 원형밖에 못 써요. 지금 이거 능동, 얘들아 이게 위에 쓴 건 전부 다 능동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능동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투부정사 ing 둘 다 못 들어갑니다.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이 동사가 make, have, let 중에서 하나 얘네들이에요. 얘네 중에 하나 써가지고 뒤에 동사 원형을 취했거든요. 얘들아 맞지? She 했는데 She 했는데 여기서 수동태로 바꿔버리면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BPP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는데 동사 원형을 뭘로 바뀌었어? 투부정사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여기서는 중심동사가 비동사가 중심동사죠 맞지? 얘는 마음대로 대통사 원형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입니다. 알았니? 어 얘들아 얘 시스템이 좀 못하겠네요. 소우 말고 이거 메이드라고 고치세요. 얘도 밑에 메이드라고 고치면 됩니다. 자 I made him 나는요 그를 방에 들어가게끔 했어라고 했어요. 얘들아 맞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동사 원형 나와 있는 이유가 make라는 사역 동사가 나와서 목적격 보호제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맞지? 그런데 자 수동으로 바꿔볼게요. 수동으로 바꾸면은 he가 주어가 되고 was made가 동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호가 돼요. 그다음 by가 되는데 자 수동태는 BPP입니다. 비동사가 중심 동사가 돼요. 맞지? 그래서 얘는요 마음대로 동사 원형을 못 취하니까 뭘로 바꿔야 돼? 투부정사로 바꿨어야 된다. 자 얘들아 사용시 5시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헷갈려요. 다시 한번 사용시부터 다시 한번 시간 1분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손들고 있으면 제가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봐. 준비 시작. 지금 쭉 읽어야 돼. 자, 얘들아 여기 밑에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이것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얘들아 make, have, let 중에서 이 grammar 인사이드는 make, have만 문제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선생님 레슨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얘들아 레슨 문제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레슨요 이거 여러분 그냥 보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넘기세요. 아마 문제 안 나올 겁니다. 레슨 수동 문자랑 전화지 얘는 수동 형태가 없어요. 얘들아 얘는요 be, allowed, to 부정사로 바꿔 쓰는데요 지금 보고 그냥 봅시다. 가드가 우리를 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자, 음료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let이라는 사역동사가 나와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너희들 생각해봐라. 여태까지 I were let, I are let 이딴 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못 써서 얘네는 바꿔. 만약에 얘네들을 수동으로 바꿔 쓰고 싶으면 be allowed to로 지금 바꿨습니다. allow로 바꿨어요. 알았지? 얼로우로 바꿨어요. 이거 지금 선생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얘네들 자체가 let은 원래 못 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까지 문제 안 나올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그럼 뒤에 넘겨도 괜찮아? 자, 여기까지 설명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얘들아. 어우, 고생 많았어. 자,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될 수동태가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얘들아, 5페이지까지만 하고 6페이지까지는 제가, 저는 이거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해 줄게. 이거 고등학교 2학년 겁니다. 고2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고일 거야, 얘들아. 알았지? 여러분, 여기 좀 볼게요. 자, 동사군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타 동사군은요, 수동태에서 한 단어처럼 취급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take가 무슨 뜻이죠? 가져가다. take care of 같이 써야지 돌보다의 뜻이야, 얘들아. 알았지? 그러면 얘네가 한 동사로 쓰이고 있을 때 수동태 바뀌면 당연히 얘도 따라서 바뀌어야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My mother take care of Alice. 우리 엄마가 앨리스를 돌본대요. 맞지? 맞죠? 그럼 이거 수업대로 바꿀 거야. 앨리스가 돌봄을 지금 당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우리 엄마에 의해서. 맞지? 자, 그럼 볼게요. Take care of가 얘네 한세트가 몸을 돌보다의 뜻인데 얘네들 중 하나 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 수업 쓸 때 be, be, stay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영작할 때 이거 영작할 때 선생님 전치사가 두 개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 걸 보고 지기분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알았지? 그러시면 안 되고 얘들아 다 따라와야 된다. 이것만 우리 쓰면 돼. 알았지? 그래서 잘 쓰는 거 take care of, look after, 돌보다, run over, 몸을 치다, laugh at, 몸을 비웃다, look up to, 존경하다, look down on, 정면하다, bring up.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이 붙여야 되고 외우는 겁니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다음 시간 이번 내기 좋네요. 애들한테 뜻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예시도 몇 개 보고 예시도 한번 볼게요. The nurse took care of the wounded, the wounded 라 있어. 간호사가 부산자들을 돌봤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간호사가 took care of 얘 전체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전체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면 이 전체에 대한 목적어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지? 너희들 맨날 공부해서 선생님 전목이 뭐예요? 나와 있는 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그래서 자, 부산자인데 부산자가요 돌봄을 당합니다. 얘네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다 따라서 지금 쓴 거예요. 누구에서? 간호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회사가요 미뤘습니다. 이벤트를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벤트가 밀려졌죠? 회사에 의해서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해답피피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뭐예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인데 얘 밑에는 현재 완료의 수동이에요. 선생님 이거 언제 배웠어요? 앞에 있어요. 1페이지 있어요. 아 2페이지 있어요. have pp에 대한 수동이 have been pp가 되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선생님 자 마지막 자 by 여러분 대부분 by를 쓰는데요. by 이외에 쓰는 녀석이 있어요. 누구예요? 얘네들. 얘들아 그럼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근데 얘들아 규칙이 있어요.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보자. 여러분 with는요 내가 with는 뭘 가져온다고 했어요? 뒤에 재료 가져온다는 거 기억나? at은요 얘는요 딱 콕 집어서요. 딱 콕이에요. 여러분 얘는 규칙이 있어요. 볼게.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져 있어요. 여러분 재료 이걸로 덮여져 있다는 얘기죠. be placed with 이걸로 기뻐하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따라올 수 있어? 그 다음에 be satisfied with 얘는 똑같죠. 어떤 재료 이거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보고 행복, 이 재료를 보고 행복한 거죠. 자 실망하는 게 이 재료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요. 이거에 콕 집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랐어요. 와우! 놀랐게 이거 딱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신규생에서 신규생에서 이러고 내가 안녕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해서 얘가 알았지? 그럼 뭘 보고 놀라는 거야? 신규생 얼굴을 딱 콕 보고 아아아아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be interested in은 여러분 하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 잘 외웠을 것 같고요. 이걸로 차있다 재료로 이걸로 차있다 라는 얘기고요.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이 투는 방향입니다. 가는 방향이에요. 얘는 대상이고요 출처 출신입니다. 됐니? 선생님 자 얘들아 3분 남았는데요. 문제 풀고 끝낼까? 네 알았어. 자 얘들아 그래만 쓰는데 문제 풀고 저거 뒤에 6페이지를 하지 마세요. 6페이지 요즘 정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책 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책 외에 나와 있는 거. 자 90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아 91페이지인가? 91페이지랑 94페이지 먼저 펴고 끝낼 거예요. 92페이지 봐봐. 자 92페이지에 체크아웃 문제 한번 펴봅시다. 체크아웃 문제 1분 시간 드릴게요. 아 1분에 30초 시간 드릴게요. 빨리 한번 해봐. 책에 있는 거 다 정리해줬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세미 좀 요점 놀이 개 보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스크림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쓰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B가 정답이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PP 쓸 수 있다. 얘들아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컴퓨터가요 지금 구매되어졌어요. 텀을 위해서 저희 아빠에 의해서 가 있습니다. 얘들아 4형식의 수동인 것 같아. 바이는 그림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두 장. 사서 주다죠. 그럼 2야 4이야? 4. 이렇게 문제 풀으라고. 알았지? 마지막 나는요 지금 시킴을 당했습니다. 엉망진창인 치킨, 아 치킨이래. 자 부엌을요. 부엌을 청소하라고. 얘들아 아까 전에 5형식의 사역 동사 make가 나와 있네요. 얘는요 수동태로 됐을 때 동사원형 쓰면 돼야 한대요. 안되죠. 안되죠. 그럼 정답 뭐예요? C to clean. 됐니? 자 얘들 아직 안 끝났는데요. 얘들아 뒤에 마지막 얘 먼저 풀고 끝낼게요. 자 여기 체크 두 개 빨리 먼저 풀어봐. 한번 볼게요. 여러분, look after 쓰면 돌보다의 뜻이래요. 우리 강아지가 내 친구를 돌봐요? 아니죠. 돌봄을 was looked, 봄을 당합니까? 안 돼요. 돌봄을 당하는 거죠. C가 정답이에요. look after의 수동태. 구동사의 수동태이더라. 알았지? 아까 전에 take care of. 마지막 여러분 실망했어요. 이러한 재료로 실망했네요. 정답 뭐예요? 그치? 자, 숙제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수능 때 중요하니까 자세히 잘 복습해. 자, 예비 중일 MR1. 자, 얘들아 수능 때 전체 범위 베껴쓰기 한번 하시고 요점 정리 두 번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두 번째 페이지 92에서 102쪽 문제 푸시고요. 뒤에 객관식 부분 문제 풀고 근거 표시해주세요. 얘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알았지? 혹은 작성해도 됩니다. 워크북도 똑같고 뒤에 문제 객관식 부분은 문제 풀고 근거 표시나 작성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 품사론 40에서 41 우리 지윤이랑 우리 연희는 달라요. 그 선생님이 아까 영상 준거 그거 해주시면 돼. 자 40에서 41 문제 풀고 품사 쓰시면 되고요. 이전 준동사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주세요. 무기칙 21에서 80까지입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